오늘은 일찍 끝나서 지금 2시도 안 됐는데 2시는 넘었는데 좀 일찍 끝나서 일을 할 게 있어서 카페에 가서 일을 하다가 플레이스 캠프 성산 쪽으로 넘어가야겠어. 이제 솔직히 말하면 딱히 감흥이 없어 이제. 이쯤 하면 됐어. 하루 정도는 좀 쉬고 오늘이 저녁에 페이지 올림픽 개막식 해가지고 그거 구경하고 어제부터 펍을 너무 가고 싶었는데 IPA랑 생맥주 마시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그거 하고 그래야겠다. 재밌긴 재밌었어. 내일은 일어나서 물론 날씨 보고 내일 좀 춥다는데 내일 우도 가야 되는데 이제 이틀 묵을 플레이스 캠프. 저 멀리로 손을 줬는데 왜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꼬리꼬리하니 뭔가 맥주가 먹고 싶은걸? 와 여긴 이런 큰 호텔도 있네. 응? 어? 여기 나름 사성이네. 그럼 체크인하고 레슨. 아까 뭐 라스코다 몇 시? 7시? 7시 반. 오 추워. 어 아까 멀미 나가지고 난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어. 어 여기 이제 조명 들어오니까 예쁘다. 플레이스 캠프. 아니 이게 어제 서울이 한파주의보였는데 그게 지금 여기 내려온 것 같지 않아? 그런 느낌? 아니, 전복죽 먹고 싶은데 해녀의 집들이 다 6시에 닫아서 지금 5시 50분인데 그래서 쏙카 빌려가지고 10분 거리에 여기 너무 속세야 지금. 쏙카가 있다고요? 그니까 저거구나? 저거 레이 전복죽 먹으러 가겠음. 배고프다. 배고파. 와 색깔 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무슨 리얼이다 이거. 가야 되는데 안에 훈수 입었어. 잡혔어 택시? 뭐 하시죠? 오! 꽤 추운데 오늘? 거기 우도 가면 바람 더 불 것 같아. 배 뜨겠지? 가보자고. 한국까지 갔는데 기상특보로 배 운행 안 한대. 배고파. 내 인생 약간 멸망할 것 같긴 한데
저게 뭐라. 아, 다시 돌아왔네. 택시기사 아저씨만 좋네. 이게 뭐야? 1코스를 걸을까? 일단 베이글 먹어. 옆으로 내리고 있다. 이슬 계획 중에 나 기대할 만한 거야. 아, 2세 계획 중이라고? 재물은 스트레스에서 벌어왔대. 스트레스 많대? 난 잘 모르겠어. 해가 떴는데 눈이 오지? 방에서 쉴까? 1번 걸어가야지. 걸어볼래? 눈이 아니라 우박인데 이거? 어우. 어우, 다시 돌아왔어. 도저히 못 가겠어. 무슨 눈이 이렇게 내려? 다 망했어 오늘. 띵. 아니 저 말 타고 있는 사람 뭔데? 심지어 기다리고 있어. 이게 이렇게 와? 미친 거 아니야?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? 내일 아침 비행기를 오늘 오후 8시 걸로 바꿨어.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. 근데 비행기 뜨나 모르겠네. 아니 이거 비행기 시간을 바꿀 수 있어서. 8시 걸로 바꾸고 집 가는 중. 빠이. 카로텔 되게 상향시켜주네. 사람 되게 많다. 됐어. 연탄을 좀 잘 살라요. 좋아하는구나. 이, 먹을 거 없어 미안해. 사탕 줘. 사탕 먹고 주면 안 돼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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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어. 이 여기서 배를 못 갖고 더 조금만 더 나가서 잡아온 거 보네. 그러지. 아 근데 불 막다. 홍합탕 국물 같지 않아? 한남 북어국 같은데? 그러니까. 어떻게 이렇게 돌이 까맣을까? 이게 이 까만색이 제주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. 맞아. 그렇다는 거. 계속 자연길만 걷다가 지금 속세로 와서 너무 좋아. 좋다. 너무 좋아. 되게 테마파크 같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. 그러게요. 누군가가 이 길을 닦아놓긴 했겠지. 그러게요. 이게 저절로 생긴 건 아닐 거 아니야? 틈틈이 나무 사이로 보이는 바다도 되게 크고. 여기도 근데 지금은 이렇지 비 오고 이러면 되게 무섭겠다. 여기 사람도 없고. 여기는 저기 앞에 붉은 벽부스택은 뭘까? 사람 사는 데인가? 아, 저기라면 난 살 수 있어. 하지만 현실은 이 집이겠지. 여기도 이거 앞에 장사하시면서 저기 사는 거 아닐까? 그런가? 와 여기 근데 여기는 막히는 게 없어. 한라산 다 보여. 그러니까. 아 하우스 주스에 재료를 쓴대. 예쁘냉. 아 번개가 치면 소산한데 여기가. 여기는 바다가 맑네.
보니까 올레길이 네. 길이 아니야. 그냥 뭔가 오지를 좀 최대한 오지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길인 것 같아. 사람이 걷는 인도 느낌이 아니라, 물론 인도도 많았지만